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타계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잘 오르면 괜히 잠을 좀 덜 자도 덜 피곤한 것 같고 네, 밥을 좀 덜 먹어도 덜 배고픈 것 같은 건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실 그럼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밥을 왜 자꾸 요새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공허함을 네. 달래기 위해서. 어떤 공허함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네. 장이 올랐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네. 그 일부 종목들 테크 쪽이나 아니면 네.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공허함? 날은 어떤 날은 약간의 다우지수의 공허함, 어떤 날은 또 나스닥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어떤 네. 날이 되든 간에 매일 많이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핑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시장은 오를 때는 오른 대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핑계가 참 많습니다. 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너무 PPE를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더아머 상의를 입고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최애 브랜드 중에서 룰루레몬, 네. 언더아머 이런 네. 거, 스케쳐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스케쳐스도 어떻게 소문났나요? 스케쳐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좋아하죠. 아, 근데 어떤 그 앞서 계속 본부장님이 이제 쉐브론, 엑스모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42%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요. S&P 500이 오늘까지 아마 연초 대비 한 6% 정도 올랐을 겁니다. 6.5. 그러니까 그 대비 6배, 7배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언더아머나 오늘 소개해드릴 갭을 보여드리겠는데 의류 이런 기업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언더아머가 지금 33%가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결국 소비와 관련됐다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시장 간단히 정리해보면 나스닥이 2.5% 올라갔습니다. 네. 워낙 주 초만 보더라도 2월에 고점 대비 10% 떨어서 조정이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지금 회복을 해갔고요. 고점 대비 5%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성장주 위주다 하시는 분들도 한 5에서 10%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멀리 벗어난 건 아니다만 5%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요. 다우는 지금 이게 또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면서요. 다우는 사상 최고가 이번 주 들어서도 벌써 3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장중 사상 최고가 있고요. S&P 500도 1%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값도 오늘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금요일로 예정됐었는데 하루 땡겼어요. 목요일 날인데 그게 네. 의미가 딱 1년 전 오늘이 바로 3월 11일 날 작년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에 세 번째 미국에서 세 번째 대규모 부양책이 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찌됐건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안정세 그리고 본부장님이 중시하시는 신규 실업 선고 건수가 71만 건이 나와서 생각보다 만 건 정도 적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저것 뭐 좋았던 소식이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종목별로 좀 볼까요? 네, 역시 기술자면 뭐 애플이라든가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구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중에 이제 보면 엔비디아가 들어가는데 사실 엔비디아 그리고 AMD, 여러분들 암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이런 게 같은 반도체 시리즈들인데요. 이거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서 다 흘러내렸거든요. 이런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뭐 쇼티지 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흘러내렸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성장주의 약세, 뭐 금리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 되면 중국까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 기준을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 하면서 중국과의 비즈니스보다는 한국이라든가 대만과의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더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인데요. 중국도 이제 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희토류 있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하면 희토류 관련주들이 뻔히 있거든요. 네. 요즘 희토류가 상당히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하려 그래도 히토류를 꽉 잡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그 기술, 뭐 반도체 무역위원회랑 네. 미국에 만나서 워킹그룹에서 우리
잘해보자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반도체, 엔비디아 말씀드렸던 암드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이런 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딱 보시면 퀄컴 같으면 나중에 주가 한번 쳐보시면 의외로 엄청 떨어졌는데 퀄컴은 이제 5G의 대표주라고 누구나 다 그러는데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쉬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서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최근 사실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어제는 얼마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지금 뭐 한 6-7개월 만에 됐는데요. 72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71만 건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래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겠고요. 다만 네. 이제 아직 멀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그렇죠. 멀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하여튼 9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가 어저께 레포트의 전망한 걸 보면 올해 연말에 실업률은 4.1까지 떨어졌다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내용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좋아질 네. 거 있고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차트를 보면은 그 지난 작년 3월 이전에 거의 지금 막대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작년 네네. 가을 이후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전 수준까지 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더해지는 국채 금리도 함께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기술주가 또 웃었던 거겠죠. 네. 다만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문제는 속도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 1.5도 절대 저금리예요. 네. 절대 저금리고 실제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저금리지만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 지금 모기지 금리 급등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네. 1.2에서 1.5더라도 급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점차 익숙해지는 금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1.5? 1. 괜찮지. 1.6, 1.7을 가는데 속도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안정돼. 눈에 익는 수준이 나오겠다. 그래서 금리도 이렇게 완만하게만 움직이면 그렇게 이슈 자체가 별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올해 더 이어질 거라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이분은 이제 와튼 스쿨이죠. 그 펜실바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요. 이제 워낙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 받았던 그 로버트 실러 교수라든가요. 제레미 시겔 교수. 그리고 이제 물론 반대파 제 입장에서 이분과 반대파는 거가 이제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들. 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고요. 예를 들어 또 가치주나 이런 거, 가치평가, 내재가치 하면 뭐 전 세계에서 로버트, 그 다모다란 교수 같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시레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시레겔 교수 얘기 들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인데도 딱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10에서 12%인데 이것도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10에서 12%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10에서 12% 하면요. 지금 4,000이라고도 안 되지만 4,000 보면 4,400이면 JP모건에서 하는 최고치입니다. 지금 4,400이 월가에서. 12% 하면 4,500, 뭐 4,600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되게 높이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동력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추가 부양책이라는 거죠. 추가 부양책이 나온 거고 그러면 경제 회복이 되고 기업이 수익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되어가면 눌려있던 소비입니다. 펜트업 디맨드인데 이게 그 저희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사람들의 지금 소위 중산층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저축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또 물어본 거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너희도 돈 받으면 어때? 쓰겠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주 소비가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소비가 한 40-50% 정도 되고요. 여기서 소비라는 것은 음식료랑 주택의 렌트 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0-50%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소비하겠다는 사람이 한 15-20%밖에 안 됩니다. 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저축하고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50% 정도가.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또 저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뭐냐면 계속 눌려 있는 거죠. 그쵸.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질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터지겠어요. 이제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고 진짜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 보면 그때 터질 거거든요. 이분 얘기는 아직 터지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늘 얘기한 거가 오늘 여기 그 다 자막을 못 드렸는데 우리를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딱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불이 있는데 연료로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샀는데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어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한 이후 204년 만에 처음으로 네. 걸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쿠팡. 네. 쿠팡이 상장을 했는데 어제 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장중에 40% 넘게 올랐다가 물론 네. 종가는 다시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 시총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저께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장점 말씀드렸는데도 워낙 처음에 당초는 28달에 30달러를 제시했었는데 네. 그게 올라가고 32에서 34달러를 올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돈이 더 온 겁니다. 계속 돈이 더 왔다는 표현이 로드쇼를 한 다음에 계속 큰 형님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나 좀 더 좀 끼워달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모기 때문에 일반도 하지만 미국은 일반이 하는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큰 형님들이 하는 건데 계속 전화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릴까요? 올린 거예요. 35달러로 시작한 겁니다. 주당 35달러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거기서 나온 가격이 65억 달러에 가치를 벌로 거서 그 받은 거가 됐겠고 650억 달러를 가치를 바로 거기서 받은 거고요. 그럼 실적가 딱 나왔잖아요. 실적가가 지금 35달러 아니고 제가 기억에 64달러가 찍혔을 겁니다. 64.50달러가 찍히고 그게 뭐 69달러만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지금 뭐 무서운 거죠. 64달러 계산하면 그게 보면 얼추 벌써 봐 천억 달러가 바로 나왔을 겁니다. 천억 달러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돈은 110조? 그리고 떨어져도 지금 뭐 95조, 100조니까 맞아요. 물론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갔다 오면 지금 1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 없으면 없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얼추 98조, 100조거든요. 오. 그 3위는 훅 떨어집니다. LG화학이 그건데 LG화학이 60몇 조 겁니다. 65조, 66조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몰렸겠죠. 주가는 어디가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더 올라갈지 안 하는 모르는 건 아무도 모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적자인 건 분명하지만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분 말씀대로 지금 미국에도 진출하겠다. 한국에서 완전히 1등을 먹겠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는 조금 더 그 설비를 늘려갖고 모든 사람을 새벽 배송이 아니라 3시간 만에 더 빨리 하겠다. 이러면 더 시장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적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네이버랑 지금 이마트를 한 것보다도 40% 정도 비싸졌기 맞아요.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오롯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네. 저걸 하나 정하라면 저는 네이버를 사죠. 쿠팡?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네.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쿠팡 상장, 뉴욕증시에 상장한 부분이 우리나라 또 다른 기업인 마켓컬리도 지금 그렇죠. 뉴욕 마켓컬리도 가겠죠. 상장을 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새벽 배송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 마켓컬리잖아요. 네네. 좀 프리미엄하게 네네. 하는 그런 회사가 과연 또 이러한 영향에 상장을 하게 될지 또 추후에 움직임이 쿠팡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뉴욕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좋은 흐름 혹은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으로 여섯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는 갭과 테슬라 그리고 로우스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노르웨이산 크루즈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트위터 이렇게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크루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반등하는 종목군 가운데 크루즈가 빠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워스트를 기록한 건 왜일까요? 지난주에 베스트였거든요. 이번에 워스트로 왔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목을 사신 다음에 불안한 종목이 있고요. 네. 산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려도. 근데 제가 보기에 크루즈 기업들은 좀 산 다음에 예, 주가는 올라가는 듯 나오지만 약간 불안한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월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들이 지금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언제든지 유상자 가능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번에 주당 30달러에 4,760만 주를 유상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가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계속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여름에 한다, 겨울에 한다, 내년 초에 한다 하는 그런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타면 걸리면 그냥 못 내립니다.
예전에 처음에 예, 초반에 예, 그랬었어요. 묶여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 중에서는 가장 늦게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업종이 크루즈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시다 그러면 그 정도 아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크루즈 기업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50에 당당히 중간대에 있더라. 예, 제가 얘기했다 엑슨모빌 같은 거 없더라. 네. 예, 금융도 없었지만 이렇게 이런 기업들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산 다음에 주가 좀 빠지면 불안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투자해보고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크루즈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주가가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단기적인 반등을 보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테크2 인터랙티브 이 종목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락한 거죠? 네, 한 주 동안 홍군형이 났습니다. 8.5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성장주에 대한 조정과 묶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네. 기업의 큰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실제 4분기 실적에서도 미국 매출이 1.6%가 감소했고요. 글로벌 매출이 15.4%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어떤 것 때문에 감소했냐면 방역 비용이 좀 증가하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없어지고 팬데믹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경제에 재개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집에서 게임을 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나가야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이 게임이 NBA 2000 이제 농구를 보는 건데 네. 이걸 게임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뭐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물론 싫어하지만 주가가 좀 내려갈 때 매수하는 쪽으로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정말 가까운 지인분께서는 여전히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군형을 냈습니다. 홍군형을 해갖고 주가 밀려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싫어한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게임을 싫어하는 것과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다. 그건 이제 미스가 맞아요.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좋게 보신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실질적으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나는 이 회사의 게임이 너무 좋은데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좋아해서 실적도 많이 난다 하면은 투자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장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라린 그런 이제 한쪽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항상 게임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왜 하락했을까요? 아, 트위터는 조금 운이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러시아가 트위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징계를 해갖고 한 며칠 동안 트위터를 키면 굉장히 속 터지게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예 다운시키는 것보다 속도를 느리게 하면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왜 속 터지니까 그러니까 네. 아예 다운되면 안 되네 하고 다음에 하면 좋은데 이거 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 트위터에 대한 사용을 좀 저지한 건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자살, 폭력, 마약, 특히 아동 포르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왜냐면 트위터는 만약에 그게 나오면 내용을 다 중지시켜 삭제시켜버리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푸틴에 대한 반정부에 대한 글들이 모여갖고 뭔가 반대 세력이 그리 모이다 보니까 그게 미어갖고 한 건데요. 왜냐면 그거에 지금 올라오는 그 두 개 회사가 있는데 트위터가 구글의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올라오거든요. 딱 요 두 회사만 느리게 했습니다. 느리게 하면서 뭔가 좀 우리말로 치게 되면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불법 콘텐츠보다는 약간의 푸틴의 눈밖에 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이번 지난주는 어려웠지만 다음 주가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글과 트위터에 약 한 5천만 원 가량의 벌금을 매기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 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어떤 종목은 보면은 좀 단기적인 움직임,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하락이 나타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대로 베스트 종목 첫 번째로는 갭을 볼 텐데요. 갭도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났네요. 모든 지금 모든 의류 회사들이 결국은 온라인, 소위 모바일 디지털 쇼핑 때문에 결국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이제 갭을 보여드리는 갭뿐만 아니라 웬만한 의류 회사들 것들이 다 확산되는 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얘기하면 에스테로드가 제일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얼타 뷰티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는 또 그 화장품 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결국은 개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거죠. 여기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다 마찬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더 많이 사는 것이고 옷도 더 사는 거가 되겠고요. 화장품도 더 많이 사는 일반적인 소비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작년에 덜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사는 거다라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나이키도 좋지만 나이키보다는 갭이 요새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크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보기에는 이 갭이 혹시 입으십니까? 갭을? 저는 대학교 때까지 제가 모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네. 갭 모자 그때 10년 전에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캡 모자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많이 입히더라고요. 네, 제가 뭘 느끼냐면 이 갭이나 혹은 뭐 극장 같은 것들이 굳이 팬데믹 때 빠진 것이냐 아니면 팬데믹 이전부터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가 더 빠진 것이냐를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류는 중요하네요. 그렇게 핫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룰루레몬 계속 살아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운동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룰루레몬만 사더라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 가면 이제 백투스쿨 쇼핑이 나오거든요. 애들 가면 우리 가방도 사주잖아요. 새로 뻔한 거 있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엄마 딴 애들 바꿨어. 그럼 사주는 거잖아요. 그게 백투스쿨 쇼핑인데 다 그런 분위기로 다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옷 입을 때 많이 저 브랜드를 선호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중저가종에서는 국민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우리 장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약간 좀 이렇게 점점 유행에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악을 딛고 돌아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는 갭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안 나올 수가 없죠. 테슬라. 어스트 애들 있다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베스트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노무라에서 매수 의견에 목표치가 775를 제시했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뉴스트리트라는 곳에서 목표주 900까지 올려놨고요. 중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2위를 기록했는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매매하시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요. 테슬라 사시면 진짜 좋아 사신 거거든요. 이게 주가를 그리고 이 주가를 지금 900달러에 사실 건 800달러에 사실 건 간에 이거 5% 벌 잡고 사신 분 없어요. 다 정말 3,000불, 4,000불 다시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신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좀 테슬라 살 돈을 테슬라로 주식으로 벌어서 사겠다는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게 돼서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려요. 점유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시장이 220만 대 시장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025년에 전체 전기차 시장이 4천만 대. 그래봤자 25% 시장이고 앞으로 2030년대는 그게 50% 시장을 전기차 늘어가는데 어떻게 이거 혼자 다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줄어드는데 그만큼의 압도적인 어떤 기술력, 압도적인 원가 구조를 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GM이건 폭스바겐 하늘에 누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원가를 따라올 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면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쫓아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뭐 5% 20% 이런 거 너무 그 염두에 두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제가 매체를 봤더니 그 아이오닉 5가 나와주면서 테슬라 뭐 주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그러니까 뭐 대항마를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건 전 모르니까 혹시 그런 주춤 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신문의 시각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오닉 기사가 크게 대서특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 적이 별로 없어. 미국에서도 광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그래서 이거 그 만약에 경쟁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 네, 왜냐면 워낙 매니팩처링을 하고 걔네들이 이번에 OTA에 한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죠. 그 지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오닉이 뭐가 된 간에 우리 제네시스 나올 때마다 폭발적인 예매 주문 기다려 5개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이제 아이폰은 항상 잘 나갔는데 항상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이폰 혁신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삼성 갤럭시 찬란하다 갤럭시 S20 네. 예약 주문 전 세계 폭발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오닉 5가 엄청나게 좋은 차다라는 얘기하는 거랑
그 이런 아이오닉5 때문에 테슬라가 뭐 부추심했다고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듣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테슬라 네. 대비해서 네. 현대차나 기아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테슬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 따라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정말 500달러대에서 어제는 장중에 다시 7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디 주가가 또다시 충격을 좀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로우스 보도록 할게요. 주간 단위로 10% 넘게 올랐는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매 관련한 종목들 다 요새 좋은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뭐 로우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소매도 마찬가지, 다 관점에서 요즘 뭐 로우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톨브라더스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런 소비와 관련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이 뭐 장기적인 임의 소비재가 됐건 뭐 주택이 됐건 모든 관련들이 홈디포가 됐고 이런 것들이 보면 작년에 쉬었던 것들이 요즘 강하고 작년에 강했던 것들이 요즘 쉬고 있는 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시장이 편합니다. 네. 다만 말이 나온 김에 한국은 약간 달라요. 아니 한국은 내수시장이 이렇게 폭발한 나라가 아니고 한국은 아직 미국은 지금 경기 회복이 막 기대되고 있는데 한국 약간 아직은 아니잖아요. 한국 뭐 중 아직 아시아 쪽은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중국이나 한국이 S&P 500보다 더 많이 갔어요. 올해 예, 예. 올해만 보면 S&P 500이 한 6.5%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SC 한국 기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지금요. 네. 그럼 왜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지수가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꺾였어요 지금 조금 네. 꺾인 게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장주라서 꺾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단 삼성전자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틀에서의 시장에서 약간 삼성전자 한국은 성장주에 속해 있던 개념이거든요. 약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게 이슈와 분위기를 타고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더 늘어나고 회복하는지를 잘 분간해서 종목을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스트 워스트 나와 있는 종목들 이게 단기적인 영향인지 또 중장기적인 영향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밤 확인해 볼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예,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상치 0.5만큼 나와야 됩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0.5만 나와주면 크게 시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은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말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썸머타임이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해갖고요. 네. 밤 10시 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조금 더 부진해지셔야지만 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와 US 스탁의 이항영 교수도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